지금까지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유다가 누가 동침을 하죠? 네,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기가 생기는데 베레스라고 맨 끝에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베레스는 뒤에 보시면은 낳고 낳고 낳다가 다윗을 낳습니다. 또 이 다윗은 낳고 낳고 낳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에서 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죠. 맨 큰 아들이 루벤이고, 그 다음이 시므온, 그 다음이 레위, 그 다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셋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큰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의 아내는 부인은 누구죠? 다말. 큰 며느리는 다말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죽은 사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좀 도덕적이지 않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죽었는데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그 죽은 남편의 아내인 이 여인은 장로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한 장로들은 그 여인에게, 그 형제에게 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발에서 신을 뺏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대 결혼법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정말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몇 안 되는 아주 그런 고대 시대의 족장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고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계대 결혼법이 사회법으로 통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인 사라, 형제잖아요.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조카, 자기 아버지의 조카의 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나쁘다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이런 가족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따르면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에게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뒤를 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동침을 했죠. 그런데 오난은 이 형수가 아기를 갖는 것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썼죠. 그 구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오난이 왜 형수가 아기를 갖는 걸 싫어했을까요? 지금은 이 오난은 그 유다의 가정에서 맞이죠. 장남이죠. 형이 없으니까. 그럼 그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난에게 있는데, 만약에 형수가 아기를 가지면 그 장자권이 형수의 아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 상속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요. 내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일인가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은 개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오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유다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요셉, 유다는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르벤이 이 요셉을 살려줄 생각으로 구덩이에 넣자. 그렇게 해서 구덩이에 일단 요셉을 넣었습니다. 근데 르벤이 없는 틈을 타서 저 멀리서 상인이 올 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팔자. 제안을 했죠. 얼른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온정적인 것 같지만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셉을 제거하고 싶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게 멀리 보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실 이 야곱의 가정에는 르벤이 큰 형이지만 이 큰 형인 르벤이 장자의 구실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이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가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르벤은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르벤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도 합당치가 못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세요? 지난 몇 주 전에 했잖아요. 그죠?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있죠. 생각 안 나십니까? 자, 야곱이 이제 이렇게 그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세겜에 머무를 때였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인 디나를 그 추장인 세겜이 욕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은 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일단 욕보였다는 이 생각에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는 이 세겜에게 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은 너희들에게 디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어그적거리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죠. 그래서 야곱에게 큰 꾸지란 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합당치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이 유다가 이제 이 가정의 장자로서의 예,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야, 요셉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만 없어지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제거하는데 유다가 앞장을 섰어요. 자기의 상속권을 위해서 그런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처럼 오난도 자기의 상속권을 위해서 내 앞에 떨어진 이 물질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그 형수에게 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유다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큰 일이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참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잃어본 그 아픈 가슴은 얼마나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 유다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11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이 셋째를 다말에게 주기가 싫어서 다말을 어떻게 해요? 친정에 가 있으라 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유다에게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죽었다고 유다는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셋째 아들을 줘야죠. 바로 줘야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을 보내버렸어요. 이 말씀은 자 유다에게는 자기 집에 아들이 둘 다 죽게 된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아들도 다말하고 관계를 했더니 죽었고요. 둘째 아들도 다말하고 관계했더니 죽었고요. 이제 셋째 아들까지 다말에게 가까이 가면은 이 아이도 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도 있고 방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란 거죠. 우리 성도는 그 관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것은 누구 탓이다? 며느리 탓이다.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가정에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아, 저 제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옆에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하나님까지 원망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어요. 내가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헌금도 얼마나 정말 딱딱 구별해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부터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유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 두 아들이 누구 앞에 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유다가 간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사는 가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가족은 하나님도 그냥 버려둬요. 너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라 이렇게 부는데 자, 이 가정에 참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이방인 며느리인 다말이 꾀를 내죠. 자, 어떻게 꾀를 냅니까? 자, 과부잖아요. 자식이 없는 과부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시대는 예, 자녀 없는 과부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 가정에 씨를 받을 수 있는 줄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시아버지예요. 깨를 내요. 이제 시아버지가 그때 아내가 죽었어요. 적적하고 외롭고 이제 참 힘들고 그런 틈을 타서 며느리가 이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녀처럼.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다말에게 다녀와서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이랬더니 그 며느리가 네 하고 그냥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주겠냐고 값으로 무엇을 주겠냐고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근데 옆에 염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담보물이라도 달라 했더니 유다가 늘 가지고 다니는 끈과 도장과 지팡이 이때 끈과 도장과 지팡이는 신분증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늘 지참하는 운전면허증과 같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꼭 있는 거, 그 사람 신분을 나다 이것만 내놓으면 아 이건 누구다 알 수 있는 그런 신분증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달라고 했어요, 다말이. 그래도 유다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 아기가 생겼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 그 가문이 대단할 줄 알았는데 그 가문에 흠이 있어요.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흠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집안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가정에서,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인간의 온전한 거룩함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 대 이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죠. 예.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다. 내가 우리 한중사랑교 집사다, 지역장이다 막 이러면은요, 뭔가 내가 대단하고 나는 막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완성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낱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자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탄생하는 도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유다가 며느리가 임신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며느리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때 유다의 성격이 보이죠? 앞뒤 되지 않고 막 이렇게 팍 하는 강팍함과 좀 무정함이 있네요. 그죠? 근데 이때 며느리는 자기 소지품을 내어놓습니다. 갖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유다가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지품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 유다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내 거다 얘기하면 어때요? 전 망신, 수치, 행음한 게 발각이 되고, 그것도 며느리하고 행음한 것이 발각이 되는 거죠. 참, 이 다말을 보면은 참 용감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과부고 수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임신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때 유다가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때는 죽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런 일을 감히 도전을 했고요. 자, 이것을 자기 소지품을 본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나 모른다 하면은 다말은 그냥 화형당하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38장 2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식을,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다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생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어떤 연유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불사르라. 좀 강팍하고 무정해요. 비정해요. 그런 사람이 내 하나 살자고 저 모른다 할 수도 있는데 드디어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이며 며느리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사람인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팔아 넘겨놓고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 동생을 제거하고 싶은 이 내면의 그 욕망,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그래서 내 물질과 내 것을 더 챙기고 싶어서 동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것을 팔아버려도 이 마음의 가책이 되지 않는 이 유다의 내면의 죄를 자신은 바라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했는가 바라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것은 며느리 때문이야. 며느리 잘못 와서 우리 며느리만 제가 하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한 행동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성욕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꺼내보기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런 내면의 모든 죄는 잘 포장해놓고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바로 되었는지 틀리게 되었는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저 사람 탓이요, 네 탓이요, 남의 탓이요, 드디어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감옥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일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 일하면서 어렵게 힘든데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아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 감옥 가게 해서 술 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감옥 가서 게임 못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산다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떵떵거리고 살던 아이가 이제는 아주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 내 힘으로 내 인생 되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 아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 훌륭한 성도죠. 정말 참 성도죠.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주변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 아니고 딴 사람 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여태까지 그런 생각 조금 하지도 않았어요. 아내를 가나안 사람 취하고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 즐겁게 즐겁게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지만 자 이런 며느리와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대로 인정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며느리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멋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너무 많아요. 이러다 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꾸지람들을 일이 있어요. 그때 남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내 내면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기를 원해서 다른 사건을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디 명함 내놓을 수 없는 부족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과 이런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려 가시면서도 결국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족하죠? 허물 많죠? 내 안에 욕망 덩어리가 너무 많이 있죠? 예, 이제 만약에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하자 이러면은 헌금하기 싫은 사람은 이래요. 교회를 욕해요. 교회에서는 뭘 저렇게 하자고 하는 게 많은가? 교회에서 왜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달으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특별히 하나님 가서 원망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이제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겸한 자세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기도하며 참회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나약한 피조물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몸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놓고 인정하며 회개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